이번 시간은 이제 302페이지의 비율분석법이죠. 투자론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요건 포인트가 된다. 그거 정도라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다고 해서 얘네를 다 통으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이제 머리가 아프고 힘들었으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그럼 어쩔 수가 없겠죠. 이제 요거 정도는, 순영가법하고 수익성지수법은 재투자율로 요구승, 아, 투자율로, 할인율로 요구승률수고, 내부승률법은 다 내부승률인가 보다. 이런 거라도 정리를 해주시고, 내부승률은 순영가를 0으로, 순영이하고 수일이도 기억을 좀 해주시고, 순영가는 빼서, 수익성지수는 나눠서, 내부승률은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거기 비율분석법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재무비율이 언급이 되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대부비율이에요. 자, 대부비율에 대한 거는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이 금액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비율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대부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이 융자금에 대한 크기 있죠. 만약에 대부비율을 50%를 줬다는 얘기는요, 전체 부동산의 가치가 100이라고 가정할 때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억이면 3억까지, 그죠? 10억이면 5억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대부비율은 100%를 초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거품 경제 시절에 부동산의 가치가 1억엔이면 1억엔 풀로 채워서도 대출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거를 감안해서 추가로 20%를 더 대출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1을 넘어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 부동산 가치에서 빌린 돈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 가능성도 커지지만 지렛대효과도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비율을 가지고는 지렛대효과의 크기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대부비율하고 자기자본비율을 합하면은 1이 되겠죠. 1이 전체 부동산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대부비율은 부채비율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계산하는 요령에 대해서 부채비율은 자기자본분의 타인자본이니까 지분에 대한 부채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쓸때 얘가 50%면 자, 전체가 100이잖아요. 이 부동산 전체가 100이라고 그랬을 때 절반에 해당하는 50을 빌렸으면 나머지 50이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린 게 위로 가고요. 내게 50이니까 50분의 50 하면 1 나올 거 아니에요. 얘도 뒤에 백분율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 얘는 100%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입하는 요령을 알아두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얘가 60%면 어떻게 하면 된다? 위로 보내면 돼요. 그러면 100에서 빌린 게 60이면은 내게 40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40분의 60 하면은 1.5 나올 거고 곱하기 100을 하면은 150%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우리가 값을 도출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거예요. 그다음에 시험상에서 또 활용하는 게 뭐가 있냐면 부채 감당률이 있는데 자, 요것도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해 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말 그대로 부채 감당률, 융자를 감당할 수 있는 융자 상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자 상환 능력은 큰걸 요구하기 때문에 부채 감당률은 1보다 클걸 요구해요. 그래서 여기가 부채 서비스액이고요. 이게 순영업소득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느냐를 측정하는 거죠. 얘가 만약에 1.2가 나왔다 그러면 1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얘가 100만 원일 때 얘가 120만 원이니까 100분의 120이니까 1.2죠.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융자 상환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는 채무 불이행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채 감당률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100인데 최소한 1.5는 돼야 된다. 그럼 얘가 최소한 150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채 감당률을 높여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부채 감당률 있죠. 얘가 만약에 1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이란 얘기는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는 0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이오순 전후 해 보셨잖아요.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 빼면 이게 세전이 나오잖아요. 근데 얘가 100이고 얘가 100이면 제로일 거 아니에요.
그 얘기죠. 근데 얘가 100분의 100이면은 1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얘기를 예, 303페이지에 거기 상단에 예, 박스 위에 지문 4번에 부채 감당률이 1이라는 것은 세전 현금 수지가 0이라는 것을 의미하더라.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이제 이게 부채 감당률의 변화를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2년 차의 부채 감당률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는 이 부동산에서의 순영업소득이 매년 만약에 3%씩 상승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죠? 그러면 원래는 만약에 100분의 100이었는데 얘가 매년 3%씩 상승하게 되면 1년 차는 100분의 100이지만 2년 차는 100분의 103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부채 감당률의 크기가 1.03으로 바뀌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간단하게 활용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여기까지 힘드시면은 요거라도 부채 감당률의 의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률이라고 있어요. 채무 불이행률은 손익분기점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은 작을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에 대한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수익과 총비용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1일 수도 있고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1보다 작아야 되죠.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유효 총소득보다 얘네 둘을 합한 금액이 작다는 얘기잖아요.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보다 얘네 둘의 크기가 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거죠. 유효 총소득이 100만 원일 때 얘가 20이고 얘가 30이면 100분의 50이니까 0.5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유효 총소득으로 경비를 다 감당할 수 있죠. 그럼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작아지는데 얘가 100일 때 120값 30이 되면 100분의 150이니까 1.5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벌어들인 수익으로는 예, 이자하고 경비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예, 용어상에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예.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그 4번 지문에 보시면 채무 불이행률이 1이라는 것은 세전 현금 수지가 0이다라는 얘기하고 또 똑같은 거예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유효 총소득이 있잖아요. 예, 유효 총소득이 있고 여기서 경비를 빼고요.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예, 그러면 이게 세전이 되거든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얘가 100일 때 얘가 50이고 얘가 50이면 100에서 100 빼면은 남는 게 제로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얘네 둘의 크기가 같아지잖아요. 분모도 100이고 분자도 50에다가 50을 더하게 되면 100이니까 100분의 100 하면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이면은 얘가 0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영업 경비 비율이라고 그래서요. 영업 경비 비율이라는 거는 역시 작을수록 좋겠죠. 수익에서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수록 좋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총소득도요. 우리 교재상에서는 유효총소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효총소득을 쓸 수도 있고요. 가능총소득을 써서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 뒤에 보시게 되면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있어요. 얘도 계산상에서는 가끔 활용을 하는데요. 예,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지만 이거는 이제 연소득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크기 있죠. 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부채 상환 비율을 40% 줬다는 얘기는 연소득이 만약에 5천만 원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40%잖아요. 그러면 연간 상환액이 2천만 원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거죠. 매월 월 150만 원씩 상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12일을 하게 되면 1,80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매월 150만 원씩 상환할 수 있는 규모의 융자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2천을 넘어서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 비율이 계속 커지면은 그죠?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더 커진다는 얘기죠. 50%면 5천이 되면 2,500까지. 예,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융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5천일 때는 2천이지만 1억이면 4천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하단에 예제 보게 되면 재무비율과 승수를 물어봤을 때 종합자본 환원율의 역수는 순소득 승수라는 거 가끔씩 활용해요. 기억을 해 두셔야겠고. 부채감당률은 1보다 커야 된다고 했어요. 1보다 적으면 예,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비율 분석법은 한계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가치를 너무 과대평가하게 되면 대부 비율의 수치가 달라질 수가 있죠. 예, 만약에 대부 비율을 50%를 줬다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1억짜리면은 5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는데 얘가 과대평가가 돼서 2억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가 50%면은 1억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틀려지게 되면 얘를 기준으로 구하는 다른 수치들도 다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게 비율분석법의 한계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가면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계산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죠? 예, 여기는 그래도 계산상에서 간단하니까 요런 것 정도는 구별하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택의 경우를 보게 되면요. 주택은 두 가지를 가지고 최대 융자 가능 금액을 구해요. 하나가 대출 승인 기준이 있는데요. 대출 승인 기준이 대부 비율이 있죠. 대부 비율을 이게 금융에서 문제가 나올 때는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이렇게 출제를 해요. 예. 대부 비율하고 뭐를 주냐면 총부채 상환 비율을 줘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시키는 조건으로 주어진다는 얘기죠. 예. 그랬을 때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택의 경우에 LTV 기준이라고 돼 있죠. 대부 비율이 이제 그거 얘기하고요. 얘가 DTI니까. 얘가 DTI니까. 여기는 간단해요. 대부 비율을 기준으로 구하는 거는요. 주택 가치에다가 이 비율을 곱하시면 돼요. 예. 네. 그러면 하단에 예제를 보시면은, 자, 시장 가치가 3억이고요. 3억이고 대출 승인 기준에 담보 인정 비율이 60%잖아요. 그러면 3억에 대한 60%니까. 그러면 1억 8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대부 비율을 기준할 때는 그냥 충족이 금방 갈수 있는 거죠. 그러면 DTI 기준은 뭐냐면요. 여기는 연 저당 상수가 있고요. 연소득에다가 DTI 비율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부채, 신용대출 받아서 이자 내는 게 있으면 그거 공제하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총부채 상환 비율은 40% 줬어요. 근데 연소득은 얼마냐고 그러냐면 5천만 원. 그리고 연저당 상수가 0.1이에요. 그럼 얘가 5천이죠? 예, 얘가 40% 줬죠? 예. 그러면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대출에 대한 이자 내는 건 없어요. 그러면 5천에 40%면 2천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요령 알려드린 게 이게 0.1이면 위의 금액의 10배예요. 예,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2억 나올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2억이 있고 얼마 갔냐면 1억 8천이 있으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되니까 작은 걸 선택해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1억 8천을 융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거기 나왔을 때 다른 부채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대출 받을 수 있는 규모는 1억 8천이 답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렇게 단순 대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히 출제자들은 이거 0.1로 많이 줘요. 예,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좀 익숙해지시면은 암산 수준에서도 풀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다음 이제 코스가 되는 문제풀이를 할 때, 예, 저걸 가지고 또 연습을 시켜드릴 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단순하게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건 주택이고요. 이건 만약에 상업용 부동산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이거는 똑같아요. 대출 승인 기준이 있잖아요. 대출 승인 기준에 쓸때 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하는 거는 둘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상가의 가치에다가 이 비율을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부 비율이 0.8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곱하게 되면 부동산의 가치가 15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5억에다가
이게 0.8 그러면은 12억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12억까지. 자,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게 현금 수지 기준이에요. 현금 수지 기준했을 때 이거 융자 가능액 금액을 구하실 때는요. 이렇게 요 식을 대입하시면 돼요. 예, 이게 공식이에요. 예, 이게 훨씬 간편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순영업소득이 얼마 주어져 있냐면 1억 5천 나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부채 감당률이 얼마가 되냐면, 예, 보시면은 부채 감당률이 1.2 이상이에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자당 상수가 얼마가 주어져 있냐면, 구성이 있었을 때연 자당 상수가 0.1이죠. 그죠? 얘 계산하시면 0.12가 나와요. 그죠? 1억 5천을 0.12로 이렇게 할인하시게 되면, 그러면 12억 5천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12억 5천 중에서 우리가 이 조건이 두 가지를 충족하려고 그러면 작은 애를 선택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답이 12억이 되는 거예요. 요 조건 자체는 그냥 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대입할 수 있는 것만 조금만 길러주시면은 답을 쉽게 풀어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주택하고 상가. 근데 출제 비중은 상가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고요. 주택이 그래도 꾸준히 나오니까 그렇게 대입하는 요령을 일단 정리를 해두시고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 예, 그 문제집 안에 예,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다뤄드릴 테니까 아마 연습이 충분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투자론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해보신 거죠. 계산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 추가적으로 또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이제 그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뒤에 이제 우리가 단원 연습 문제에도 들어가 있어요. 연습 삼아서 한번 대입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322페이지로 가시면 부동산 금융론이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동산 금융에 가셔서 내용을 또 우리가 정리를 할 때, 예, 페이지는 322페이지가 되겠죠. 자, 322페이지 하면 이제 금융이라고 되어 있을 때, 자,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죠. 금융에 관한 기초 개념을 물어봤을 때, 금융은 우리가 자금을 융통하는 걸 금융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뭐를 위해서 자금을 융통하느냐?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금융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면 주택 거래도 활성화될 수 있고 그러면 그만큼 자가주택의 공급도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금융의 종류를 가게 되면 소비자 금융도 있고 공급자 금융도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소비자는 뭐를 위해서 주택을 구입, 주택을 소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거를 주택 소비금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공급자 금융은 우리가 개발금융이라고 그래요. 부동산을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거를 우리가 예, 공급자 금융 또는 개발금융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게 설명해 드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금융, 이 기초 개념에 대한 것들은 이제 이 안에서 뭐를 정리하시면 되냐면 거기 여러분들이 323페이지에 가면 지분 금융이 있고 무슨 금융이 있다? 부채 금융. 예, 얘네를 구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지분 금융에는 어떤 게 있고 부채 금융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를 갖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이제 개발을 하고자 했었을 때 자금이 한 100억이 필요해요. 그죠? 그러면 100억이라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쓸수 있냐면 지분의 형식을 빌려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를 발행을 해서, 주식을 발행을 해서 투자를 유치하는 개념이다. 이런 얘기죠. 지분을 넘겨주는 대가로. 그래서 요 지분 금융에 해당하는 것들이 요렇게 우리가 정리했었어요. 조, 신, 리, 공, 펀드.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섯 가지. 그래서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트, 그 다음에 리츠, 그 다음에 공모, 그 다음에 간접 투자자산 운영업법에 따른 펀드를 운영하는 거. 이것들이 이제 지분금융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투자를 유치하게 되면은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이 기업하고 이제 같은 배를 탄 거죠. 내가 주식에 투자했을 때는요. 그 기업이 영업을 잘해서 수익이 나오고 그래야지 내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만약에 영업 손실이 발생하면 내가 배당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내가 채권이 있잖아요. 돈을 빌려주고 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그 부동산에 같이 투자한 개념인 거죠. 예, 근데 부채금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부채를 조달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케이스죠. 예, 그래서 요거는 말 그대로 회사채를 발행을 해주고 돈을 뭐 하는 거냐면 차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사람은 돈을 빌려준 거죠. 예, 회사채를 받고 담보로 잡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기업이 운영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항상 이자, 배당을 요구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나중에 혹시 기업이 잘못되더라도 얘가 우선적으로 먼저 청산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한 40, 발행해서 40억 조달하고요. 사채 발행해서 40억 조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받을 수 있냐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부채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대출 이자 받기로 했으면은 당연히 예, 청구가 들어오는 것이고 나중에 못 갚으면은 이게 채권 추심이 들어오면서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뭐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실전에서는 이렇게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구별할 수 있느냐를 물어봤을 때 자, 지난번에 우리가 종류상에서 얘기했던 거죠. 부채금융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게 이제 저당 대출이라는 얘기죠. 저당 대출은 담보 대출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신탁 증서 금융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상환 사채. 주택으로 상환하기로 하고 채권을 발행한 케이스죠. 그리고 이제 이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MBS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MBB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ABS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ABCP가 있었을 때 여기서 영문상에 B가 들어가는 건 다 부채증권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다 담보를 통해서 담보를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니까 그래서 MBS 같은 경우는 저당채권을 담보로 해서 증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는 개념이니까 영문상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영문상에 B가 있으면 부채이고 아니면 지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리츠라는 것도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예, B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게라도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요거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분금융하고 무슨 금융? 예, 부채금융에 대한 성격은 여러분들이 구별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금융의 위험이라고 그 옆에 가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금융의 위험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해줘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옆에 가시면 양가로 이번에 조기 상환 위험이라고 있어요. 이건 이제 시험에서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물어보죠. 조기 상환 위험에 대해서. 그러면 조기 상환은 어떻게 발생하냐면 대출 약정 이자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이제 신청해서 대출 계약을 할 때 정한 이자율이죠. 이거하고 시장 이자율을 비교했을 때, 예, 만약에 대출 약정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아지면 조기 상환이 발생해요. 자, 돈을 빌려 쓴 사람은 5%의 이자로 20년간 갚기로 했는데 시장 금리가 4%로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그럼 굳이 비싼 이자를 가지고 나머지 20년의 기간 동안에 이자를 상환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조기 상환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경우에는 자, 이게 주로 이제 고정금리 때 주로 발생을 해요. 대출자는 5%의 이자를 가지고 20년간 이자 수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금리가 변화가 되면은 조기 상환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왜 대출기간이 손해냐면 원래 5%의 이자 수익을 기대했던 거죠.
근데 얘가 조기 상환이 들어오고 다시 그 돈을 다시 대출해 주게 되면 4% 이상의 이자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기 상환 위험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 그다음에 그 양가로 3번에 보시게 되면 이자율 위험이라고 또 있어요. 그럼 이자율 위험은 뭐를 얘기하냐면 시장 금리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저당 대출을 실행한 후에 대출해 주고 난 다음에 또는 예금 상품을 판매한 후에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금융기관은 이자율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변동금리로 대출하는 걸 선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약정 이자율이 있고요. 시장 이자율이 있는데 나는 5%의 이자를 받기라고 돈을 빌려줬는데 얘가 6%, 7%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같이 왜 금리가 막 올라갈 때. 예, 네, 그럼 금융가 입장에서 수익성이 거기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럴 때 변동금리로 대출해 줬으면 얘도 같이 따라서 올릴 수 있는데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게 되면 이 금리를 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고스란히 조기상환 위험,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다 대출자가 떠안겠죠. 그래서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면은 대출자는 초기 이자율을 높여서 대체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까지는 정리가 가능하셔야 된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를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26페이지에 가시면 여기 중요 기출문제가 하나 있을 때 거기서 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냐면 거기 4번 지문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구입자 또는 임차자에 대해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면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이론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전에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주택도시기금 안에 가게 되면 주택계정이라는 게 있고, 예, 그 다음에 도시계정이 있는데, 이 주택계정에서 자금을 우리가 집행을 해줄 때는 주로 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있죠? 예, 여기에다만 이 기금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얘네를 건설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 다 지원을 해주는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기금 지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 추가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시험에서 두 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327페이지에 가면은 저당 상환 방법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어쨌든 별표를 하셔야 돼요. 출제에 대한 빈도가 높은 편이고 그리고 계산 논리로도 여러분들에게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은 꼭 해두셔야 된다는 거.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저당 상환 방법이라고 해서 예, 여기에서 이제 기억하실 거는 이게 이제 원리금 상환 방식에 의한 구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죠? 예, 원금 균등이 있죠? 예, 원금 균등은 매기 갚아나가는 원리금이 점점 줄어드는 방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기본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원금은 균등한데 시간이 갈수록 이자가 감소하는 방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원리금이 체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원리금은 균등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원금 상환분은 점점 증가해요. 근데 이자 지급분은 점점 감소한다는 얘기죠. 예. 요거는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체증이라는 건 원리금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체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어볼 때 요거를 먼저 활용하니까 요거는 예, 기본적인 요 내용 안에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 저당 상환 방법에 대한 예, 내용, 예, 이 327페이지에 있는 거죠. 예, 요거를 다음 시간에 요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